반가요, 다승이 아빠예요. LG 그램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그램 16과 그램 17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라면 저는 그램 17을 추천합니다. 그램을 구매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WQX-GA의 높은 해상도를 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생각하고 이 높은 해상도는 조금이라도 큰 화면에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그램 17을 더 추천하는 이유죠. 오로지 이 두 개의 노트북만 놓고 비교해보자면 그램 16의 장점은 좋은 휴대성입니다. 1인치가 작은 만큼 좀 더 가볍고 좀 더 작죠. 두께도 아주 살짝 더 얇습니다. 17인치 모델은 면적이 증가되는 만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그네슘 합금을 더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사용자가 느낄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두 제품이 동일한 두께는 아닙니다. 그램 16은 다른 브랜드 15.6인치 초경량 모델과 비교 가능할 정도의 좋은 휴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램 17의 장점은 휴대용 17인치라는 것입니다. 17인치라는 큰 디스플레이를 거치용이 아닌 휴대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부분은 그램의 품질, 가격, 발열 처리 능력과 관계없이 다양성이 중요한 노트북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7인치라는 큰 디스플레이를 휴대하면서 사용하면 결국 사용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램 17의 장점은 좋은 사용성으로 볼 수 있죠. 그램 16의 좋은 휴대성, 그램 17의 좋은 사용성, 이렇게 심플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램 17의 좋은 사용성이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램 17이 일반적인 노트북 가방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면 추천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램 17은 웬만한 15.6인치 가방에 무리 없이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가방에는 다 잘 들어갑니다. 그램 17은 그램 16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크고 무거울 뿐 그램 17만 놓고 보면 휴대성이 좋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램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구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AS가 좋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스플레이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램을 구매한다면 그램 17을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휴대성을 위해 그램 16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품 모두 많이 사용해본 저는 그램 17이 더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램 17은 내년에 또 구매할 의사가 있고 그램 16은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사지 않을 듯 합니다. 좋은 휴대성이 필요하면 오히려 그램 14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 그램 14부터 1920x1200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FHD 해상도보다 세로 길이가 좀 더 길어졌는데 가격과 휴대성을 고려한다면 그램 14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그램 14와 그램 17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